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이동하는 요차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누구나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금액으로 수입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잔고장과 누유 없기로 유명한 차량이지만 차량 관리까지 정말 쉬운 차량입니다. 바로 닛산사의 알티마 2.5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야 할 건데요. 알티마 차량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은 다 안다는 정말 잔고장과 누유 하나 없기로 유명한 차량인데요. 정말 누구나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수입 세단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보호미력도 영원인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도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거기에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해 주시는 흰색 바디에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내에는 정말 찾기 힘들고 정말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최고인 이 차량,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알티마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닛산사의 알티마 2.5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6월에 목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9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주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환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럽고 큼지막한 크롬 그릴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릴 상태도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옆으로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머스름을 대주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준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닛산사의 알티마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 효자카 모든 구독자분들이 왜 이 알티마 차량을 정말 좋아해 주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할 것 하나 필요 없이 최고의 가성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멋스러운 흰색 바디의 실내에는
희소가치성도 높고 정말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이 베이지 시트의 조합은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정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러운 글자 없으며 실주행거리 109,26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트 색상과 잘 어울리는 또 베이지 핸들 가죽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핸들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 트렁크 열림 닫힘 버튼, 핸들 열선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양 옆으로는 각종 매뉴얼 버튼과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열선 시트와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옵션인 보스 스피커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준대형 차량답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4단 송풍구 옵션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상태도 정말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천장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알티마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닛산사의 알티마 2.5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6월달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9,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는 이후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알티마 차량이라고 하면 저희 효자카에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단 10분 만에 바로바로 판매가 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정말 바로 판매가 될 것을 예상합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 단 한 분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 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알티마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